전투성 지배를 받고 있는 한백적부터 친다. 출정 준비하라. 출정 준비하라. 우리가 한백족을 공격하고 나면 산체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될 것이다. 적의 기습에 대응할 방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예. 협곡 초입의 적들이 나타나면 바로 산체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적에게 노출이 안 되는 은밀한 곳에 망루와 봉화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마리아. 예, 대장님. 잘 훈련된 다물군을 선발해서 망루와 봉화대 번을 서도록 하거라. 예. 강철검 제작은 어찌 되었냐? 예, 철기방 연출 내에 문제가 생겨 예정보다 이틀 정도 늦는다고 했습니다. 고생이 많소, 대장. 오셨습니까? 일손이 부족한 듯 싶어 대장간 경험 있는 유민들을 데려왔어. 잘 가르쳐보시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잘 왔소, 잘 왔소. 늦어져서 송구합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출정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물군의 훈련 상황으로 봐서 실제는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5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백족을 치는 건 좀 더 시일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면전을 피하고 기습을 감행한다면 다물군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정은 예정대로 한다. 예! 예. 형님! 다녀왔습니다요. 고생했어. 한백족 정황은 어떻소? 예, 한백족은 그 원행상단의 호위무사를 보내고 있는 터라 부족을 지키고 있는 군사는 200명 정도입니다요. 다물군의 수에 비하면 적지 않은 군사입니다. 강철검으로 무장을 하고 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